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부닥치는 게 뭐냐면 상황 윤리예요. 상황 윤리. 성경적 상황 윤리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상황 윤리를 쫓아가는 것이죠. 사무엘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반적인 인본주의적인 상황 윤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사울왕 질투가 많고 시기심이 많은 사울왕이 알았을 때는 사무엘은 죽는 거예요. 사무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떻게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이러한 일반적 상황 윤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이나 형편을 쫓는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고 상황 윤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윤리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니까. 절대적인 것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러나 세상 윤리는 어때요?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이기적이고, 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또 다른 환난이 닥치고 그 힘신을 또 맞으라고 하고 그러면 직장 못 간다, 학교 못 간다, 일못 한다. 또 교회에서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서 또뭘 위하여서 사회 안정을 위하여서 뭘 위하여서 세상 윤리는 차고도 넘쳐요. 그러한 상황 윤리를 따라가면 여러분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지어다. 사무엘같이 담대하게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요한계시록을 근간으로, 지혜 있는 성도와 같이 영원한 말씀, 절대적인 말씀, 예언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상황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사람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뭐 하라고 할때 여러모로 뭐 물질적인 거 아깝기도 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그러한 세상 윤리를 쫓아가는 인본주의자 되지 말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본주의자 될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딱 중심인 사람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확실하게 뚜렷하게 크게 보이는 사람은 세상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우리는 선지자처럼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이 깨어서 영혼들 앞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신부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미혹을 또한 깨우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세상의 윤리는 그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
군사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내게 나오지만 다윗은 뭘로 나아갑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전쟁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로 참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이름을 위하여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그 물맷돌, 그냥 그 돌멩이 다섯 개, 평범한 물체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에 합당하도록 헌신되어진다면은 그 조그마한 물맷돌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이 가진 그 물맷돌이 엄청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혜가 없어요. 학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반적인 상황 윤리는 따라갈 취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예수님만 그런 일반적인 상황 윤리는 떠나갈 지어다. 그런 자세로 뭘 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라도 저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이 연약한 기도와 회개의 외침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강박한 자도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전도지 하나,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하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나가자 원하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가진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모세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습니다. 여호수아 나팔 불기함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 300 용사 가지고 미디안 군대 뭘로 무너뜨렸습니까? 나팔 항아리 횃불. 전쟁 나가는데 무슨 항아리 횃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항아리 횃불 나팔 가지고 미디안의 모리아와 같은 군대를 하나님은 무찌른 것이죠.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천명을 죽이고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기를 나르시고 엘리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척결하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담대함이 없는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일반적인 상황 윤리에 빠져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을 지어다. 인간적인 소리에 귀를 닫을 지어다. 마귀의 인본주의적인 소리에 귀를 닫을 지어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서 그 마음에 합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의 중심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이러한 기도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게요, 욕심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열등감을 이기게 해주고요. 세상에 비교 의식을 갖고 피해 의식을 갖는 것을 이기게 해줘요.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해줘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면 욕심과 탐심으로 괴로움만 커져갈 뿐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세상 이미지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상과 욕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음녀의 포도주, 전에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합당한 신부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전부가 돼야 여러분의 기도가 바르고 아름다운 것이죠. 주님만 보여야 깊은 기도의 세계, 사귐의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 제목을 올릴 때 그 기도가 순수하고 그러한 기도가 오래 가고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만 해서 복받으면 다인 줄 아는데요.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주님 임하소서. 그러면 임재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소서. 그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여,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응? 여러분, 기도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불타오르듯이 임하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배워봤습니까? 진정으로 이러한 맛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러한 기도의 동기부여를 막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는 향기예요. 상쾌한 향기. 할렐루야. 기도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자 법칙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도 역사가 잘안 일어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의지는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기도할지어다. 그러한 순종하려는 의지가 기도의 척도이자 기도의 아름다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도 아프면서 깨닫는 게 병이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자신이 영광을 좀덜 받아도 저한테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고 완벽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너는 완벽하고 온전하게 서 있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열심과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한 순종, 묵종이 아니라 그건 최선의 선이 아니죠. 처음과 끝과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힘있고 열정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되는 것이죠. 주여,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고난 속에서 방향을 맞춰가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내가 잘못된 방향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른 기도, 주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한 1000번은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900번 흔들리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이죠. 고난 없이, 흔들림 없이, 갈등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합한 사람을 설수 있습니까? 그런 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아직 내가 육신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초점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우자 불평하지 말고, 부모 자식 불평하지 말고, 과거 불평하지 말고, 환경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순종의
제단으로 여러분이 싸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